제가 이제 여러 번 교정을 하면서 제 책을 계속 봤을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안녕하세요. 산성재 TV의 미니 아빠 준이 아빠입니다. 저희가 이제 구독자 2만을 넘었습니다. 아 드디어. 오늘은 저희가 구독자 2만 명 달성한 것을 좀 감사드리려고 영상을 찍었고요. 그리고 또 새로운 소식들이 있어가지고 그 소식 전해드리면서 또 저희가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벤트도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벤트에 대한 안내 해드릴게요. 저희가 채널에 첫 영상 올린 지 이제 2년이 됐어요. 네. 저희가 2021년 4월 29일 그때 모유 대 분유 뭐가 더 좋은가 그 영상을 올리고 나서 지금 거의 딱 2년 만에 2만 명을 달성했는데요. 사실 저희가 채널 처음 만들 때만 해도 우리 보는 사람이 만 명이나 올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꾸준히 성장을 이제 저희 채널이 하고 있어가지고 그 성장을 도와주시는 구독자분들께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덕분에 저희가 유튜브나 뭐 인스타뿐만 아니고 다른 여러 채널 그리고 방송에서도 저희 이야기를 많이 들려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비욘디에 며칠 전에 나와가지고 100일에 대한 영상 찍어주셨고 요즘에 되게 바쁘죠? 격주로 라디오도 출연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KBS 1 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의 패널로 나와서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도 해주고 있죠. 생방송이잖아요. 네, 생방송입니다. 그래서 혹시 저와 상담을 좀 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라디오 청취하시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구독자라고 표시하시면 제가 그 문자 잘 고르거든요. 어떤 대답할지 그거 제가 한번 좀 손을 써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또 유튜브로도 보이는 라디오 볼 수 있잖아요. 네. 네. 놀러와 보시면 또 재밌는 정보, 유익한 정보 많이 방송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또 축하할 일이 또 하나 있죠. 네. 드디어 저희가 책을 출간하게 됐습니다. 진짜 나 울고 싶어. 너무 힘들었어. 진짜 너무 힘들었는데요. 네. 저희 채널을 유심히 보시는 출판사들이 몇 군데 계세요. 그래서 연락을 몇 군데서 주셨는데 그중 한 출판사하고 저희가 협업을 해가지고 책을 내게 됐습니다. 네. 저희가 유튜브에서 항상 하고 싶어 하는 이야기와 출판사 측에서도 이제 집필 했으면 하는 집필 의도 이게 좀 많이 맞아가지고 작업을 이제 작년 말부터 했죠. 저희 책을 안 보여드릴 수가 없겠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임신 출산 미리 보기라는 제목으로 책을 썼고요. 저는 특이한 제목입니다. 초보 부모 방탄 육아. 저희가 합쳐서 한 권을 쓴 게 아니고 각자 한 권씩 썼어요. 그리고 제가 좀 많이 썼어요. 그래서 내용이 많습니다. 이 두 권을 쓰느라고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이게 작가분들 존경하고요. 이게 그리고 또 제가 본업이 있다 보니까 퇴근하고 집에 오면 또 육아해죠. 애들 밥 먹고 재우고 나서 이제 또 다시 책 쓰고 그러다가 영상 찍고 맞아요. 영상도 찍어야 되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이제 저희가 열심히 한 결과물이 이렇게 잘 나왔어요. 네, 저희 첫 번째 책이고 제가 이제 여러 번 교정을 하면서 제 책을 계속 봤을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책이 언제 출간되냐면 이 영상이 지금 올라온 오늘 5월 23일에 출간이 됐습니다. 저희가 이 책을 쓰게 된 이유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유튜브에서 항상 하고 있는 이야기들 저희 채널의 어떤 색깔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반영이 됐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거는 이제 너무 많은 분들이 뭐 임신, 육아 관련해서 잘못된 정보에 기반된 과도한 걱정 그리고 이제 심지어 그거를 이용한 여러 가지 마케팅, 광고 이런 거에 현혹돼가지고 돈도 많이 쓰게 되고 중요한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중요하지 않은 것에 더 무게를 실으면서 고생하시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그런 분들에게 좀 더 정확한 정보를 드리고 싶은 저희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내용을 유튜브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 근데 영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정보 전달이 좀 한계가 있기도 하고 오히려 오해가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또 각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또 많아가지고 이렇게 한 권 한 권 내게 됐습니다. 형 책부터 한번 소개를. 임신 출산 미리보기라는 책은 간략하게 한번 보자면은 임신 주수별로 저희가 정리를 좀 쭉 했습니다. 그래서 임신 초기, 중기, 후기, 그리고 아기 낳기 바로 직전, 그리고 직후의 내용들. 특히 이제 진료실에서 많이 물어보는 또 사소한 것부터 중요한 질병에 대한 정보까지 또 저희 채널에 댓글로 그렇게 문의를 많이 주세요. 그런 내용들도 다 담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댓글로 답변 되게
어려운 내용들도 많았기 때문에 책을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우리가 한 2주나 한 달에 한 번씩 진료를 보러 가면 진료실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진료실에서 다 못다 한 이야기들, 뭐 주치의 선생님들도 시간이 없어서 다 못했던 그런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을 또 많이 담았고, 그래서 이 책을 읽고 진료를 보러 가시면은 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뭐 용어 같은 것도 좀 알고 가면은 질문도 또 새롭게 할 수 있고 설명 들을 때도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될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선택을 할 때 조금 더 본인에게 유리한 방법, 그리고 안전한 방법을 선택해서 안전한 임신과 출산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책을 좀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쓴 초보 부모 방탄 육아라는 책은요, 이제 책의 내용이 시기가 바통을 이어받은 거예요. 이제 출생 직후부터 생후 1년까지 아이들을 대상으로 썼는데요. 이 책을 쓸 때 어떤 내용을 주로 담을까 하다가, 요즘 육아와 관련된 정보 되게 많잖아요. 네. 책들도 엄청 많고 인터넷에도 너무 많고 근데 그런 것들을 너무 전문적으로 공부하기에는 어떤 틀이 안 잡혀있는 상태에서 중구난방으로 공부만 하게 되면 오히려 혼란만 생깁니다. 맞아요. 그래서 어떤 육아서를 보기 전 처음 육아서 기초 내용을 담은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진짜 방탄 같은 거네. 아이를 딱 지켜주는 느낌의 그러니까, 책을 썼어요. 그래서 뭐 특히 건강이나 안전 관련된 내용들 강조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포함되었기 때문에 이 방탄이라는 제목을 붙였고, BTS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연결이 돼요, 이렇게. 네. 임신하고 나서 애기 낳아서 1년까지니까 임신 선물로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시리즈로 아주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영상으로 그리고 또 라디오에서 목소리로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전달을 드리는데, 책으로도 정보를 좀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정보 전달 방법을 좀 다양화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맨날 딱딱하게 강의하는 형식으로만 영상을 찍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전문가들을 모셔서 인터뷰하는 거, 인터뷰 영상 이제 저희도 조금씩 올라오고 있죠. 그리고 다른 유튜브 채널과도 협업을 좀 활발하게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의 저희 행보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 채널 이렇게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새롭게 나오는 저희 책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꾸준한 사랑을 주신 만큼 저희도 꾸준히 노력해서 더 발전된 채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 출간한 이 책들 출판사랑 얘기를 해가지고 구독자 이벤트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네. 우선 구매 방법은 더보기란에 저희가 지금 적어놨고요. 이벤트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책을 나눠드릴 겁니다. 와, 공짜로 총 20권, 그러니까 10권씩. 네. 그래서 한 분이 한 권을 고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구글 폼 링크 클릭하셔가지고 원하는 도서를 선택하시면 되고, 정보 입력하시면은 저희가 10분씩 선정해서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당첨되신 분들은 저희가 적어주신 정보에다가 당첨되셨다고 연락을 드릴 테니까요. 그 연락 꼭 잘 받아주시기 바라고, 저희가 선착순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총 20분이 빨리 차버리면 이벤트 링크를 좀 닫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링크도 이제 고정 댓글과 더보기란에 남겨놓을게요. 네.